엔진 오일 종류에 의해서 엔진의 회전 질감, 뭐 주행 질감, 소음, 진동 달라진, 정말 말이 되는 건가요? 또 메탈로세는 그거를 의도하셔서 설계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건가 궁금합니다. 자, 이게 회전 질감이라는 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드러운 게 회전 질감이 될 수도 있고, 뭐 밀어주는 느낌? 뭐 그런 것도 회전 질감이 되겠죠? 두 개는 상반된 개념이에요. 하나는 마찰을 줄여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퓨얼 이코노미 관련돼서 유막을 좀 더 얇게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저점도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스타일로 해서 회전 질감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이제 밀어주는 느낌? 약간 이거는 유막을 유지를 시켜줘야 돼. 이럴 때는 점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HTHS 유지가 되도록 점도를 조금 높이고, 아니면은 금속 표면에 유체들이 달라붙어서 거기에 밀도를 좀 높여서 그렇게 유막을 두껍게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상반된 개념인데, 그래서 소음 진동을 줄일 수 있느냐? 줄일 수 있어요. 자, 소음 진동 왜 일어나? 이게 흔들리니까 생기는 거죠. 이 마찰을 줄이는 거야, 마찰. 그래서 이 줄이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해 달라 설명해 줄 수 있죠. 스트라이웨이 커브라고 있어요. 어렵죠? 네. 이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리차드 프라이백, 이게 독일 사람이에요. 1800 후반대에 마찰학을 공부를 했어. Coefficient of friction, 지금 마찰 계수가 뭐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연구를 했고, 그 사람이 처음으로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했던 게 우리가 얘기하는 경계윤활, 유체윤활 영역, 그 다음에 중간에 믹스드 하이드로다이내믹, 그래서 혼합 유체윤활 영역, 또는 일레스 하이드로다이내믹, 그래서 탄성 유체윤활 영역이라고 그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프로 표현했습니다. 스트라이베 커브라고 있어요. 자, 이게 훗날 미국 사람인데 공부를 해서 이 조건이 바뀌는 그 변수들 있죠. 이것까지를 연구를 해서 허시 넘버라고 해갖고 만들어놓은 또 그 숫자가 있습니다. 네, 그게 X축이에요. 자, Y축은 Coefficient of Friction. 그래서 그 스트라이베 커브가 딱 나눠져요. 자, 그거를 기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스트라이베 커브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자, 이 영역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금속 표면이 두 개가 딱 붙어 있으면 윤활유가 들어갈 길이 없지. 예, 그래서 여기는 경계 윤활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윤활유가 못 들어가니까 점도랑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첨가제. 그다음 여기는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윤활유가 들어가잖아. 확 지나가면서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팍팍 쌓이면서 밀도가 달라지면서 유막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영역이 하이드로다이내믹 유체 윤활 영역. 여기서는 점도, 즉 기후가 되게 중요하다. 점도 지수 조절제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는 양쪽으로 다 중요하겠죠. 이거를 내가 설명을 했고, 이 그래프 상태에서의 얘기는 그 상태에서의 운동 조건을 바꿔서 올라가는 거였지.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후를 저점도로 만들던가, 기후 자체의 분자 구조가 밀도가 적게 하는 걸 써버리거나, 처음부터 첨가제를 바꾸면 Coefficient Friction이 내려가죠. 그러면 이 그래프 내려가겠지. 이 마찰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난 두 가지 만들었다 그랬어요. 기후에서 이 조건으로 만들어서 마찰을 줄인 거잖아. 분자 구조나 이런 것들을 바꿔줘야 돼. 그러면 그룹 3 기후만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PAO랑 알킬레이트 나프탈렌 이런 걸 써서 요 조건을 바꿔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첨가제 영역. 마찰 줄이려면 첨가제 영역에서 마찰 줄일 수 있는 첨가제. 그 다음에 나는 또 거기서 내구성을 강화시키려고 티타늄도 넣고, 이렇게 해서 개발하는 겁니다. 효과가 있어요. 이게 되게 단순하지만 많은 걸 의미하고 있어요. 자, 윤활유 최진 질감 달라지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과학이죠. 아니 뭐 엔진오일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과학이야. 소음 진동 줄일 수 있어요. 특히 마찰을 줄여야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안 쓰는 기후를 써서라도 평생 쓰는 엔진오일 만들어 달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반대급부가 생길 수 있어요. 환경적으로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 건 안 만드는 거지만 뭐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몸 센서. 아, 몸 센서. 네, 네.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그거를 되게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긴 있어. 되게 둔감한 사람도 있고. 네. 근데 그거가 사실은 그냥 얼토당토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느낄 수도 있습니다. Come out. Come out. Come out.